일상일기 방 탈출. 여러분 안녕, 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연애일기가 아닌 일상일기를 가지고 왔어요. 일상일기는 빅민 오빠, 비코니, 태경이, 저, 엔나니, 찬이, 블루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목요일마다 밥 먹고 놀고 있는데요. 그중 에피소드 중에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중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. 그러면 방탈출 스토리 시작! 저희 7명! 빅민 오빠, 빅건이, 태경이, 엔단이, 찬이, 블루 그리고 저까지 해서 총 7명! 그래서 목요일마다 만나서 밥을 먹고 나서 방탈출을 자주 갔었는데요. 요즘은 아니고 요번 년도 초였나?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때 방탈출을 정말 많이 갔었던 때가 있어요. 그때 찬이가 고민인 거는 저희 7명에서 다 같이 방탈출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방탈출 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. 그래서 찬이가 많이 고민을 했었답니다. 그래서 한 방탈출 카페에 가게 돼서 직원분에게 혹시 저희 7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?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탈출이 지금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죠?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포탈출인 거예요. 컨셉이 말도 안 돼. 너무 무서운 방탈출 컨셉이라니. 후덜덜 후덜덜. 그러면서 저희는 그 거울의 방, 공포 컨셉의 방탈출 카페에서 그 공포 방을 7명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우와. 응? 줄을 지어서 다들 안대를 쓰고 앞에 있는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7명의 줄줄이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 앞은 보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처음 스토리를 듣고 안대를 딱 빼는 순간 헉! 했잖아요. 완전 분위기 싸하고 막 주변에 거울이 막 붙어있고 BGM은 막 무서운 소리가 막 흘러나오고 귀신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럴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다 같이 구석에 모여서 와 분위기 봐, 어떻게 너무 무서워 막 이랬었답니다. 근데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, 한 시간 동안.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돼 하고서는 문제를 막 풀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이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쪽을 봤더니 우와 거리는 소리만 나고 뭐야 하고 딱 쳐다봤는데 아니 제일 키 큰 블루랑 등치가 제일 큰 빅민 오빠가 길을 틀어막고 둘이서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아 정말 럴수가. 그걸 보다가 저랑 태경이랑 찬이랑 그만하고 문제 풀어! 소리 질렀답니다. 아 정말 겁쟁이들이라니까. 불편. 긴 시간 끝에 저희가 그 공포 탈출 방을 거울의 방을 탈출을 했는데요.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서 실패였어요. 결과는 실패였는데 거기서 일단은 거의 다 깨셨으니까 시간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깨긴 했거든요. 마지막에 비코니가 결정적이게 아주 잘 풀어져서 다행히 잘 탈출하고 나왔답니다. 아니 근데 제일 진짜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던 블루랑 특히 빅민 오빠가
별거 아니네. 에이, 하나도 안 무서웠네. 별거 아니구만. 이러는 거예요.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.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저희들이 빠득빠득 핵극혐 이러면서 그들을 쳐다봤답니다. 아무튼 이랬던 공포 탈출물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?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.